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적 개념과 오래된 지혜를 모두 자기 삶에 적용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은 대부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처럼 생물학적 자아에 포함됩니다. 익숙한 삶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노력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도 변화 앞에 멈칫거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위기, 트라우마, 상실, 질병, 비극 등을 경험하고서야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믿거나 알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 인간관계, 가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억지로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에서 배우며 변화할 수도 있고 기쁨과 영감의 상태에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를 선택하죠. 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변화라는 것이 불편함과 귀찮음, 예상에서 벗어남, 불확실한 시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인해 겪었던 일시적인 불편함에 이미 익숙합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벗어나 변화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방대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의 한 부분이며 이 에너지장은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생각이 삶에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붙잡아두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계속 집착하는 대신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현실을 보는 관점을 깨지 않는다면 삶의 모든 변화는 그저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실제이고 진실인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파동과 입자이며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 상태가 결정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부터 봐야 했고 이러한 특별한 실험들의 결과로 양자물리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죠.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에너지입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단단한 물질이 아닌 거죠. 그보다는 온통 에너지의 장이거나 정보의 주파수 패턴에 가깝습니다. 모든 물질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전자 수준에서 파장, 전압 등과 같은 에너지 의존적인 특징들을 특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입자들은 질량이 극미하고 일시적으로만 존재해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아원자 세계를 독특하게 만드는 점이었죠. 아원자는 단지 물리적인 특성뿐 아니라 에너지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원자 수준에서 물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며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3차원에 나타났다가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의 상태인 양자장 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양자가 입자에서 파동으로 바뀌거나 거꾸로 양자장에서 3차원의 시공간 속으로 돌아오며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입자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양자 물리학자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을 관찰할 경우 관찰하는 사람이 에너지와 물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실험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확률로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관찰자가 어떤 한 전자의 위치에 주의를 집중할 때에만 그 전자가 나타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입자는 현실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관찰자가 전자를 찾는 순간 전자의 모든 확률이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으로 붕괴되어 시공간의 한 특별한 지점에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견으로 인해 마음과 물질은 더 이상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죠.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물질 세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원자 수준에서 에너지는 관찰자의 주의 집중에 반응하여 물질이 되는 겁니다. 만약 관찰자 효과를 다루는 법과 무한한 확률 파동을 붕괴시켜 자신이 선택하는 현실을 실현시키는 법을 배우면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는, 즉 관찰되지 않는 동안에는 파동 상태로 있는 거죠. 관찰될 때까지 그것들은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데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원자 입자들이 무한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무한대의 가능한 현실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면 그 현실은 이미 양자장 속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마음이 전자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마음은 어떤 가능성의 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장 안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현실도 들어있고 생각하는 온갖 이상적인 자질이나 능력도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하며 날마다 되풀이해서 노력한다면 관찰자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 양자 입자들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아원자의 확률 파동을 체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경험이라 불리는 자신이 바라는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는 마음인 의식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약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의식과 에너지 혹은 마음과 물질은 하나라고 할 만큼 아주 밀접히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과 물질은 완전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의식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의식이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영향을 끼칠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자 의식적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우주는 서로 비물질적으로 연결된 정보의 통합장으로 잠재적으로는 모든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자 우주는 그저 의식을 지닌 관찰자가 나타나 마음과 의식으로 잠재적 물질 형태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
그 확률 파동을 물질화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찰자들은 하나의 입자 혹은 입자 무리가 삶에서 실제 사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운명에 영향을 주는 관찰 기술을 습득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미 실현된 모습을 보고 그 이상적인 삶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리적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에서 정보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장의 물리적 요소들과 접촉하거나 그것에 다가가지 않아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육체는 에너지와 정보의 패턴으로 조직되어 있고 양자장 안에 모든 것과 통합됩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에너지 패턴이나 신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물질 존재들은 항상 특정한 패턴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정보를 실어 나릅니다. 우리는 육체 이상의 존재인 거죠. 마음의 상태가 변화하면 순간순간 그 신호가 바뀝니다. 우리는 몸과 뇌를 사용하여 다양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미래에 존재하는 나와 현재의 나 자신이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에서 이미 연결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느낌을 사용하여 양자장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인 것이죠. 생각은 우리가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잠재력은 사실상 전자기장을 갖는 에너지이고 확률의 파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양자장 안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데요.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은 사건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 두 가지가 함께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모든 원자들의 영향을 주는 전자계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에너지의 주파수 패턴으로 존재하는 잠재적 전자기 서명이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만약 양자장 안에 그 잠재성과 부합하도록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 새로운 전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몸이 그 일에 끌린다거나 그 일이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늘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이 그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똑같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관찰자로서 다른 존재 상태를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전자기적 잠재성으로만 존재하는 양자장 내 잠재적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마음과 감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과 마음을 가진 내면의 무언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그 무언가는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루는 개인적, 우주적인 정보와 지성의 무한한 원천입니다.
그것은 일관된 에너지적 의식으로 우리가 이 의식에 접할 때는 오직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부를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내면의 문이 열리면 그 의식의 주파수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의 힘을 선택하면 항상 그 의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자들은 그런 의식이 존재하는 데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감각만을 가지고 현실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연성은 사람들을 환상에 가둬놓는 완벽한 속임수이죠. 그들의 관심은 그저 감각적인 외부의 현실에 머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이 바로 우리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외부의 물질 세계에만 둔다면 그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마음속 더 깊은 곳을 펼쳐내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바로 그 현실을 확장시켜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둘지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힘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생각과 인식을 두는 곳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우리의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질주하지도 최고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으며 열등감이나 절망감을 느끼지도 않고 무한한 힘과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은 물론 전체 인류를 위해서 숭고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일관성 없는 에너지를 보냈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거죠. 내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의식이 양자장의 지능과 접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과정의 즐거움입니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요?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자동적인 일이며 이전에 내가 수없이 경험해 봤던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은 익숙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뉴턴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맡기고 흘려 내보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경험하기 전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감사는 지적인 사고 과정 이상의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야 하는 거죠. 오직 느낌만을 이해하는 나의 몸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래 경험의 감정적 몫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물리적 현실은 시공간을 가로질러 하나로 연결된 광대한 그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라는 것이 양자역학 모델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물, 즉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 관찰, 느낌, 그리고 존재 상태를 통해 그 가능성들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와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잠재 에너지인데요. 그것은 스스로를 에너지에서부터 아원자 입자, 원자, 분자에 이르는 모든 것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는 분자들을 조직해 세포, 조직, 기관, 그리고 마침내 전체 몸을 만드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잠재 에너지는 실제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실현될 때까지 자신의 파동 주파수 패턴을 낮추게 됩니다. 양자장과 그 안에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우주 지성입니다. 이 힘은 물질 우주의 모든 측면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우주 지성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존재하고 우리 안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힘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지성은 개인적인 동시에 우주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 지성이 우리를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의식과 동일한 의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힘은 우주적이고 객관적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지성은 주관적인 마음이 양자장에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에 일치하는 사건, 즉 에너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양자장의 그것과 일치할 때 또 삶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삶에 대한 양자장의 사랑과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우주의식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초월하고 현재를 치유하며 미래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양자장에 보낸 신호와 똑같은 사건들이 삶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경험해서 마음과 몸 안에 그 고통을 붙잡아두고 그것을 생각과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에너지 서명을 양자장으로 보내는 셈입니다. 그러면 우주지성은 그것과 똑같은 정신적, 감정적 반응을 재현할 또 다른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생각은 신호를 내보내고 감정은 그 감정 주파수에 맞는 사건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우주지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죠. 우주지성은 언제나 우리의 외부 환경 속에 그 피드백을 보내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나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주 지성과 연결될 수 있는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피드백의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그 가능성의 장에 직접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자신이 접촉하는 양자의식에 신호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내가 바라는 특정 결과와 관련된 동시성인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필연을 과감히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에 자신을 내맡긴 뒤 우주의식이 삶에 보내주는 결과를 지켜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내면에서 한 것이 바른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해서 다음에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우주가 나의 노력을 돕고 있으며 내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기 위해 이 과정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주시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우주의 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양자역학 모델이라는 이상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을 넘어 고차원의 정보장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아무 몸도 없고 아무 사물도 없으며 아무 시간도 없는 감각 너머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실체입니다. 따라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자신의 몸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식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재산,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모두 내 정체성의 일부인데요.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즉, 잠재적인 미래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순간에 그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뭄으로써 우리 마음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전과 똑같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에 영향을 주고 몸을 치유하며 미래의 어떤 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를 완전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인식을 내려놓고 시간의 흐름도 있는 순수한 의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순수한 의식이 될 때 우리는 환경과 몸, 그리고 시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양자장의 아원자 세계는 순수하게 의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순수한 의식이 되지 않고서는 달리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몸의 상태로는 양자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아무 몸도 아닌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양자 모델은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나의 성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인적 현실, 즉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면 새로운 성격을 창조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변화한다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더 크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도 아닌 존재로 산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해서 무언가를 창조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몰입의 순간에는 이미 알고 있는 세계에 분리됩니다. 더 이상 내가 소유한 물건들, 내가 아는 사람들, 해야 하는 일들, 특정 시기에 살았던 이런저런 장소들과 관련된 누군가가 아닌 것이죠. 창조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이루는 습관을 잇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에고를 버리고 우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서는 양자장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에고를 버리고 순수 의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몸을 변화시키고 외부 환경 속에 무언가를 바꾸고 시간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아야 합니다. 몸, 환경,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창조 행위 속에서 우리가 아무도 혹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습관적인 화학적 서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에 고양된 감정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선택한 운명이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 분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과 몸 속에서 생각과 느낌 속에서 그 일을 경험해 보았고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상태에 있는 거죠. 원하는 결과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아래 일어날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으로는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믿게 되죠. 미래는 공간도 시간도 장소도 없는 곳에서 이미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물질적인 모든 것이 생겨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알매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순간에 느긋이 머물 수 있고 더 이상 생존 모드로 살지 않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미래의 사건이 펼쳐질지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예전의 정체성으로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이미 기쁜 상태에 있다면 굳이 그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예전의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던 신경세포들은 더 이상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전의 성격이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때인 거죠. 과거의 정체성에 연결된 마음이 된 몸의 느낌들은 이제 더 이상 같은 유전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에고를 극복할 때마다 옛 성격의 물질적인 증거가 변화하죠. 예전의 내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익숙한 과거의 삶에서 변화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새로운 의식 상태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바꾸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타인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 고요 속에 머무는 것이기도 하며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환경의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감정적인 반응을 촉발시키는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리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찰자가 되어 몸과 환경 그리고 시간과의 감정적 결속을 끊고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명상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명상법을 찾고 그 명상을 통해 잠재의식적 마음의 작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 믿음, 행동, 감정 속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뇌와 몸을 새로운 마음에 맞게 잠재의식적으로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생각과 믿음, 행동,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 자아의 사슬을 풀고 새로운 자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데 열쇠가 되는 순간은 그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위치로 갈 때입니다. 자신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예전의 나와 새로운 나를 모두 보아야 하는데요.
나의 모습을 정확하고 면밀히 관찰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 감정, 행동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이러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관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불행하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을 그만하고 고통과 슬픔, 비참함의 감정을 느끼기를 그만하는 것이죠. 부유하고 싶다면 가난하게 만드는 행동을 그만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하지 않은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제의 나로 살기를 멈추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몸을 고요한 상태에 두고 직선적인 시간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며 외부 세계에서 오는 자극을 제거하면 오로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무의식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우리 안에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명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 과정은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깨고 새로운 자아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 과거의 감정을 기억에서 지우고 새로운 마음과 감정의 몸을 길들이는 것, 그리고 과거를 놓아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중립적인 텅 빈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자비심이나 순수한 기쁨, 사랑, 감사와 같은 고양된 감정을 끌어오기가 훨씬 쉬워지는데요. 그러한 감정들 자체가 이미 매우 일관성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이러한 순수함이 반영된 뇌파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한때 자기 제한적 감정 상태를 만들던 몸, 환경,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주변의 어떤 신호보다 강력한 내면의 질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질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높은 상태로 유지시키죠. 그리고 몸, 환경, 시간과 무관한 새로운 현실에 의식적으로 머무르게 합니다. 새로운 나를 만든 그 에너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법칙입니다. 행동과 의도가 일치할 때, 행위와 생각이 같을 때, 새로운 내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시간을 앞서게 됩니다. 시간을 넘어서면 환경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느낌을 지배할 수 없게 되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이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이 위대함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 왔습니다. 보이는 나가 진짜 나일 때 우리는 과거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에너지가 모두 풀려날 때 그 자유로움에서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명상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 존재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더 쉬워지죠.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흥분을 갖고 새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창조할 때 가졌던 마음과 몸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에 자신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명상이 끝나면 과거의 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경험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서로 부합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새로운 존재 상태와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시연한 것, 즉 마음이 배운 것을 몸이 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 펼쳐지는 신호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창조에 쓴 그 에너지 안에서 살고 그 에너지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시공간 너머의 차원에서 우리가 창조했던 에너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고 있는 나는 명상을 하는 동안 창조한 새로운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양자장 속의 잠재성으로 존재했던 미래의 나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 속에서 창조한 새로운 자아가 미래의 나와 같다면 우리는 새로운 운명에 통합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는 미래의 나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현실이라는 보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질서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삶의 목적은 좋은 사람이 되거나 신을 기쁘게 하거나 아름다워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지성의 흐름을 막는 가면과 허울을 벗어 던지는 것이죠. 이 더 큰 마음이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창조의 힘을 발휘하고 우리를 더 풍요로운 운명으로 이끌어줄 더 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요. 늘 하던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며 우리를 성장시킬 더 큰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이 마음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